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자, 일단은, 자, 시나리오를 하기 위해서, 낙인석을 빼주시고, 숄더 3개를 뽑아옵니다. 자, 코인샵. 자, 뭐뭐 샀죠? 시프, 메이즈 2개를 준비해줍니다. 메이즈. 자, 무슨 시나리오냐? 중요한 것이지요. 어떻게 할 예정이냐? 자, 유니크, 시프 숄더. 뭐 하는지 이제 아셨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유니크 잠재만 발라서 판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니 아니죠. 두 번째 방법은 큐브와 스타버스를 한번 해보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그럼 예상되는 비용은 요 정도 될것 같아요. 자기 문제긴 하겠지요. 그리고 요렇게 그냥 유자만 팔려서 팔든지 요런 식으로 좀 생각 중인데요. 시나리오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일단 뭘 해야 되겠습니까? 유니크 잠재를 사야 되겠죠. 날짜 좀 보고.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세개 샀나요? 하나 팔려가지고 네 개를 이렇게 구매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리커버리를 사야 되겠죠. 저는 이제 이걸 왜 했느냐? 마일리지가 6만 원이 있어가지고 좀 처리할 겸 리커버리를 구매해 주십니다. 한두개 정도 구매하면 좀 좋겠죠. 여섯 개를 구매해 주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유잠을 바르고, 아, 뭐, 리커버리 바르고요. 다 발라줍니다. 한 번에 가죠. 자, 바로 들어갑니다. 아, 실패했고요. 아, 발라졌고요. 아, 실패했고요. 그렇습니다. 리커 바르고. 아, 실패했고요. 아이고, 이거 불쾌하니지. 아, 하나 남았거든요, 이제. 일단 리커버리를 사오겠습니다. 하나씩 사겠습니다. 낭비하면 안 되니까. 이한 장이 끝이길 바라며. 오케이. 야, 잘 걸렸네. 와. 7장 써가지고 4개 발리면은 개잘 발렸죠. 와, 이제 두 번째 고민인데요. 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 아니겠습니까? 발라서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니, 유니크 채로 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5억 4천. 최근에 팔린 거죠. 오늘이죠, 오늘. 최근에 팔린 거죠, 6억. 한번 잠재는 까볼 만한 거 같은데, 그죠? 잠재는 한번 까볼 만한 거 같아. 잠재는 한번 까보겠습니다. 차서서서서. 아, 다 망했는데요? 가게는 열어놔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지 좀 그림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가게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슈먼지한테 교환을 주면은 알아서 다 발라줄 겁니다. 다 두 줄인가? 아, 그러네. 다 바를 수 있을라나? 아, 네 개 받아왔군요. 아, 뭐 옵션 뜬 거는 없는 거 같고요. 아, 그렇지요. 아, 어떻게 처리할까? 첫 번째로는 꾸며 판다. 두 번째로는 그대로 파는 게 있는데. 아, 근데 큐브 돌리기 너무 아깝지 않나요? 너무 비싼데? 15%도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파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3억 정도 들었고, 마일리지 하면은 거의 뭐 저야 다 손해보는 건 없으니까. 야, 30자 있잖아요. 30개 셋. 하나당 3개씩 날라가면은 블랙큐브가 얼만데? 얼마나 비싼데 블랙큐브가. 자, 30개짜리 셋이죠. 자, 3으로 나눠봐. 6. 2400씩이네? 2400만원인데? 2400을 뭘 믿고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냥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대강에도 남는 장사인데 굳이 도박을 한다. 아. 고민이 되네요. 고민이 되는데요. 5억 5천? 이건 얼마야? 하나는 5억 5천이었고 6억 가세. 아, 도망가지 말자. 6억에 올려봐. 저는 대강 1억 주고 뽑았다고 치면은 유잠이 2억이었으니까 이것도 장사 장난 아니네.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안 팔리면은 그 다음 생각해봅시다. 더 내려보고 안 팔리면은 그때 정리하도록 하지.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